중국이 계속해서 김치를 한국의 파오차이라고 부르며 파오차이가 김치의 교원이라고 자신의 나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 고교 중국어 교과서가 김치를 파오차이로 오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우리나라 중 고교 생용 중국어 교과서에서 김치가 파오차이로 잘못 번역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기초 교육 자료인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크는 오역한 국내 대표적 중국어 교과서 출판사인 다락원, 시사북스, 능률, 지학사, 정진 등을 대상으로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파오차이는 중국식 절임 채소로 서양의 피클과 가까운 음식입니다. 김치와는 모양, 제조 공정, 발효 단계 등의 큰 차이가 있지만 중국은 김치를 한국 파오차이라고 부르면서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방크에 따르면 지학사는 한국 식당의 차림표라는 소개에서 김치라면 전골을 파오차이라면 허거로, 정진 출판사는 한국 음식을 중국어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며 김치를 파오차이로 번역했습니다. 더불어 시사북스는 너는 김치를 담글 줄 아니? 라고 묻는 예문에서 파오차이를 담근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능률 출판사는 음식 맛을 표현하는 단락에서 김치 사파와 함께 파오차이와 맵다를 의미하는 단어 라를 함께 제시해 김치가 매워요라는 문장을 완성토록 했습니다. 방크 측은 중국이 김치 종주국인 한국을 무시하고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고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내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 출판사의 중국어 교재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소개하면 중국이 국제 홍보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크 측은 해당 출판사의 파오차이가 아닌 고유명사 김치를 그대로 쓰거나 농림부가 정한 김치에 중국어 표기인 신치로 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것들, 요즘 들어 중국 관련 문제가 많네? 역사 왜곡 안 하는 나라는 한국뿐인데 왜 변하는 게 없냐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어 교과서가 김치를 파오차이로 오역한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